거죠. 그리고 이게 그 전에 했던 페인팅인데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.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 너무 귀여워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는 이 트레이입니다. 그래서 저의 세팅은 이런 식으로 두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영상은 뭐를 찍어볼까 하다가 트레이를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를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페인팅 했던 거 몇 개 안 되지만 그것도 자랑해 보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. 이게 제 다이소에서 사온 파우치인데 여기 안 쓰는 트레이들을 모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기본 트레이가 있고 이 기본 트레이들이 색깔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트레이 그리고 연한 초록색, 이번에 이렇게 연두색, 되게 예쁜 연두색을 받았는데 제가 초록색을 싫어해서 이것도 초록색이긴 한데 연두색이긴 한데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형 트레이는 샀는데 깜빡하고 산 걸 깜빡하고 또 샀어요. 알리에서 샀는데 처음에 이제 트레이에 보석을 담을 때 썩지 않도록 쓰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기본 트레이로 받았던 이 긴코 트레이라고 하나? 이것도 이렇게 쓰고는 있긴 한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이 트레이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는 이 트레이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. 한 손으로 찍으려니까 잘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아크릴 판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한 개씩 빼서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놔서 이렇게 옆에다가 한 개씩 두고 씁니다. 너무 좋아가지고 한 개를 더 샀어요. 꽤 비싸더라고요. 한 6, 7천 원 알리에서 그렇게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하나를 더 한 개를 더 샀어요. 그래서 이제 얘네들과는 작별 인사를 할 것이고 오늘 이번에 받은 거는 상태가 더 깔끔하네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늘고 그 첫 번째 받았을 때는 여기가 되게 막 더러웠어요. 같은 알리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퀄리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이런 게 딸려오는데 잘 쓰지는 않고 여튼 이렇게 딸려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가 보관하기도 딱 예쁘고 얘네들은 크기는 참 좋고 예쁘기도 하고 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안 좋은 점이 가장 안 좋은 점이 이렇게 포개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보관할 때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보관이 되는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고 이 큰 트레이는 안 겹쳐지기도 하지만 너무 커가지고 거의 안 써요.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다가 트레이를 두고 청소를 할 때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처음에 정리를 할 때 그때만 쓰는 용도로 가지고 있어요. 여기 뚜껑이 있었는데 주황색을 싫어해서 주황색을 빼버렸어요. 어차피 잘 쓰지도 않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 좋아하는 그런 게 확실한 저로서는 주황색이 용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농담이고요. 여튼 근데 보기 싫어서 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저는
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얘네들 단점으로는 단점이 뭐가 있지? 제가 만약에 얘를 만든다면은 완전히 꽉 닫히고 이렇게 잠금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, 그리고 단점이 찾았다.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? 이런 문이라고 해야 되나? 뚜껑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잘 빠지지 않아요. 잘 빠지지 않기도 하고, 이제 힘을 주면은 다칠 것 같아서 거의 아예 안 사용하게 되고,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모난 자국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버릴 때 다 쓰고 이제 청소를 할 때 이 다이아몬드들이 이 네모난 이 뭐라 해야 되죠? 이 자국 때문에 여기 낄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굳이 꼼짜면 그거 차라리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이런 줄들을 끝까지 했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,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 카트에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을 여기다가 넣은 그 바인더를 넣어놨고요.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ASMR 저번 마지막으로 했던 그 그냥 영상의 작품이 이거였는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제일 마음에 들고요.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일반 다이아몬드 페인팅과 다른 게 이렇게 띄엄띄엄한 게 많아서 먼지가 많이 붙을 것 같긴 한데 처리를 아직 안 했어요. 근데 뭐 이렇게 파일 안에다가 놨으니까 괜찮겠죠? 그리고 이게 그 전에 했던 페인팅인데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.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옆에는 이제 한 날짜를 적어뒀습니다. 하루 만에 12시간 동안 해서 이걸 완성했고, 얘는 며칠 더 걸렸어요.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냥 한 칸씩 조금씩 했고, 이게 제 그 20 곱하기 10? 아니다, 15 곱하기 20 그 인치를 처음으로 한 작품인데, 처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짱구가 조금 색깔이 좀 이상하죠. 뭔가 누리끼리 한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자세히 보면 되게 울퉁불퉁해요. 처음으로 한 네모 비즈여가지고 갈수록 반듯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, 그래도 약간 저의 애증의 작품입니다. 이 흰둥이도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. 제가 다 떼서 예쁘게 바꾼다고 바꾼 거였고, 이 토끼도 제가 색깔이랑 이런 거를 좀 제가 마음대로 좀 바꿨어요. 여기 이 컴패티들도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. 원래 되게 이상했는데 그냥 네모로 바꿔버렸어요. 색깔도 이렇게.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의 이 크기 작품 A5 작품이죠. 점점 많이 더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샀어요. 많이 샀고 아직도 한창 안 오는 애들이 많긴 한데 지금 현재 취미는 다이아몬드 페인팅입니다. 저의 취미. 제가 작품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. 그래서 저의 세팅은 이런 식으로 두고 합니다. 요
그 아이패드를 거치하는 건데 그렇게 추천은 안 해요. 왜냐면 이렇게 덜 퐁들거린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잘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컴퓨터 거치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두고 쓸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쓰는데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하기도 하는데 그나마 이게 있어가지고 이 실리콘 패드가 있어서 조금 덜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아직은 제가 검색한 것 중에서는 일단 이게 제일 이 방법이 그나마 나아 보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알파벳을 여기다 두고 숫자를 오른쪽에다가 두는 편이에요. 숫자를 오른쪽에다가 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들고 여기다가 들고 하고 아무래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더 이제 깔끔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 널브러지면서 했었는데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세팅은 알리에서 이것도 샀는데 뒤집어놨어요. 너무 쨍한 감이 있어가지고 뒤집어서 쓰고 있고 2단으로 해요. 저는 2단으로 하고 하면은 잘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뒤집어 보면 제가 그 종이로 이렇게 가려놨어요. 종이로 안 가리면은 빛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종이로 가리니까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가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는 다이아몬드 페인팅을 즐기고 있고요. 이번에도 이 작품을 여기 한 구석을 남겼을 때 아마 ASMR 비디오를 찍어서 남길 것 같아요.